사이예요.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가실까요? 네. 커피를. 아, 네. 싱어게인 이후에는 조금 쉬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린 약속들도 이렇게 해치우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막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비우고 제가 좋아하던 것들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나무위키 봤어요. 네. 튀길까봐 조심. 네. 네. 역시 튀겼네요. 나무위키 봤어요. 일단 처음에 너무 신기했고요. 처음에 정보가 많이 없다가 이제 인스타라방을 최근에 한번 켰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신 걸 다 대답해드렸는데 거의 무슨 호구조사 같아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이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게 적힐지 좀 궁금합니다. 재밌어요. 네. 아, 네. 이거. 아, 그러네요. 이게 그, 뜨거운 커피를 이제 겨울에 마시고 싶은데, 그, 너무 뜨거운 막 목이 아파서 싫어갖고요. 식은 커피를 먹고 싶어 하다가 얼음 한 세네 개 넣어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방금처럼 얼음을 넣어주시는데, 항상 이게 튀겨요, 얼음을 넣으면요.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실감과 괴로움을 가감 없이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태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요. 태종은 지금 제 활동명이고요. 본명은 김민수입니다. 태종의 뜻은 이제 어머니 성함에서 따와서 지었고요. 그 원래는 태용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다가 그 아이돌 유명하신 분께서 그 비슷한 이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너무 큰 태산이다. 그래서 그 다시 바꿔서 태종으로 지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아기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그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시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셔서 다섯 살 때부터 형이랑 엄마랑 같이 노래방 가고 그랬어요. 어머님 막 잭스키스 노래 부르시고 저는 형이랑 지구용사 선가드 이런 거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 자주 듣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노래하는 거 좋아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 동아리에서 또 처음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무대도 서보고 대학교 때도 밴드 동아리 하면서 네, 노래하는 거는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전공은 제가 그 국민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렇죠. 식품영화 전공했고 지금은 중퇴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결심을 하고 중퇴를 했고요. 그 음악을 이제 하려고 시작했던 거는 군대를 가서 그 이제 우연치 않게 한양대학교 작곡과를 다니고 있던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 음악을 듣고
넌 꼭 음악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말을 해줘서 아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그래서 제대하고 입시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밴드가 너무 하고 싶었어서 이제 그러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학원에서 만난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서울예대를 가게 돼서 서울예대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가 이제 멤버를 구해놨다. 아 그러냐? 그럼 밴드 해보자 라고 해서 밴드를 했었고요. 18년도, 19년도쯤에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막 많이 하진 않았어요. 여러 이유도 있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서 그래서 잠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궁극적으로는 밴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밴드요? 여기 CD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네, 1975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밴드인데 The 97.5라는 밴드입니다. 밴드에서 프론트맨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밴드 프론트맨의 무드를 따라가고 표현 방식이나 색깔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멋있게 잘 드러나는 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예요. 유치로. 네. 제일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네. 유치로.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1975를 너무 좋아해서 음악적인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고 타투도 새겨놨는데 여기서 가슴팍에 타투가 있거든요.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I always wanna die sometimes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거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철자 단 타투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리 쪽에 네모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1975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네요. 여기 잠깐 다시 꺼내보면 이 네모가 이 밴드의 좀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를 또 타투로 해놨습니다. 네. 아 네네. 타투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소개를 드릴 게 이게 제 첫 타투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타이틀이 잡힐까요? 네, Looking for 이게 제가 어렵게 나서 Looking for something to be somewhere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해석을 하면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동물원님들 노래 중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노래에서 가사 중에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잡히지 않는 걸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사가 좀 슬프게도 다가왔고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첫 타투로 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팔을 걷어 올려보면 1939라는 타투를 했습니다. 제 데뷔 더블 싱글의 타이틀곡이죠. 네, 1939라는 타투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네. 첫 더블 싱글 앨범이 이제 변태라는 앨범인데 그 중에 타이틀곡 1939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무의식 속에서 이별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그 후의 경험을 담은 노래고요. 1939라는 제목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제목이 1939냐? 무슨 뜻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이 곡을 쓸 때 제가 KFC에서 그 햄버거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벽면에 1939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39로 제목 지어야겠다 하고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무슨 병이 있었는지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봤고요. 그리고 앨범 동명의 곡인 변태라는 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이제 그 노래 속에서 화자가 되게 자기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변태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그 친구가 노래 속에서 계속 땅으로 곤두박질 쳐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 치는데 내려갔으면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변태에서 성충이 돼서 이제 나비처럼 날아오르겠다라는 뜻을 이렇게 가진 곡입니다. 네 맞아요. 싱어게인에서 제가 나는 변태 가수다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는데 왜 변태냐?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정확히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네.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제 음악하고 제 목소리에 대해서 좀 권태를 좀 세게 느꼈거든요. 그 전에는 근거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내 음악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음악을 해왔었는데 이게 그런 권태가 세게 오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갖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도 더 세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시기가 올해 초였는데 마침 그때 그 싱어게인 2에서 준우승했던 소연이랑 친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소연이가 그럼 나가보는 거 어떠냐 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모집 중인가 보다 라고 알고 있었고 또 소연이 통해서 알게 된 싱어게인 2 출연하셨던 형 누나분들이 도전해서 나쁠 거 없다 그런 말을 해주셔서 그러면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좀 자극이랑 해소가 필요해서 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제일 기억에 남았던 심사평이 있는데 4라운드 때 트랙6라는 노래를 했거든요. 그 노래를 무대를 하고 나서 방송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이제 임재범 심사위원님께서 그 무대를 보시고 그 감정 전달을 이제 오롯이 하면서 그 감정을 그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껴졌던 무대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과 이제 계속 앞으로 음악을 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심사평이었습니다. 네, 나쁠 거 없었다라기보다 오히려 나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힘과 용기도 얻었고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의 소중한 이제 따뜻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한 심사평들도 얻었고 그리고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신 분들도 많이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같이 참가자 뭐 동생들, 형, 누나들 같이 나갈 수 있는 동료들도 많이 얻었고 네, 나가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1939라는 곡이 생각이 나는데요. 들려드려야겠네요. 그래, 네, 맞아요. 1939라는 곡이 생각나는데 잠깐 들려드리면요. running to be upside down running to be upside down now all we know 이런 아이리시 팝, 네,
English Pop 있는 노래인데 Sing Again에서 모습을 봐주시고 제 노래를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노래도 좋아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1939라는 곡이고요. 네. 쉴 때는 보통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새로운 데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데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여의도 주변 걷다가 그 이제 63빌딩의 아쿠아리움을 한번 가봤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진 걸 느꼈어요. 그때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람은 움직이는데 되게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7방 8방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고 느끼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 곡선으로 막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편안했고 그 중에서도 해파리가 좀 인상 깊었어요. 해파리가 이쁘더라고요. 네. 네. 첫 번째 정규 앨범은 제가 제 소개를 상실감과 괴로움을 가감 없이 노래한다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제 기질 자체가 좀 우울함이 커서 항상 제가 혼자 고민하거나 생각을 할 때 시선이 미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좀 과거에 얽매여 있거든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니면 절망, 박탈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줄을 이루고 온전히 담겨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요, 이제 방송에서의 제 모습을 보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모습들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음악을 잘 조화롭게 녹여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이제 많은 곳에서 저를 이제 볼 수 있도록 비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이방원 할 때 태종이 아니라요. 어이자 써서 태종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연장이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해 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